여러분, 안녕하세요. 물개지육입니다. 많은 수영인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뭐냐면, 수영을 타고난 사람이라면 빨리 배워서 빨리 마스터할 수 있냐라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실제로 어떤 분들은 뭐두달 만에 접영을 하신다, 내지는 뭐 나는 1년 동안 자유형도 안 된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물론 개개인별로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는 공부를 정말 한두 시간밖에 안 해도 시험을 잘 보는데, 어느 누구는 막 정말 공부를 많이 한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좋은 성적을 못 내는 학생이 있는 것처럼, 수영도 어느 정도 개인차를 인정할 수 있어요. 정말 타고난 어떤 재능으로 정말 빨리 수영을 잘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극히 드문 경우고요. 저는 이걸 이해하시기 쉽도록 운전면허증에 대해서 한번 운전면허증을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운전면허를 땄다는 거는 운전을 할줄 안다라고, 운전을 해도 된다라고 법적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죠. 근데 운전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운전면허증 소지자들 중에서도 이 운전을 하지 않고 장롱면허라고 하죠. 이 운전면허증을 그냥 보관만 하셨던 분들은 차 운전을 하는 걸 되게 두려워하시고 실제로 잘 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면허증을 갖고 계속 운전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이게 익숙해지고 이제 걷는 거나 뛰는 거나 다름없이 운전을 잘 하시게 되는 것처럼 이 수영을 잘한다는 거는 수영을 할줄 아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모든 영법을 다할줄 안다는 것과 머리로 이해한 것과 내가 실제로 그걸 잘하는 데까지는 저는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단기 속성이라는 거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단기 속성으로 이미 잘하시던 분이 뭐 하나를 더 배우시는 데는 이 단기 속성이라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정말 수영을 전혀 모르시던 분이 어떤 대단한 강사님, 뭐 펠프스나 뭐 박태환 선수를 만났다 그래서 갑자기 수영이 절대 잘할 수가 없어요. 그건 단지 머리로 이해하는 거는 딱 이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상태랑 다름이 없어요. 그럼 이분이 잘하시게 되려면 뭐가 됐든 시간과 노력이 선행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는 대로, 내가 머릿속에 그리는 대로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끊임없는 노력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만 남들이 보기에도 내가 느끼기에도 이제 내가 좀 수영을 잘한다가 되시는 거지. 뭐 원데이 클래스, 뭐 일주일 클래스만에 내가 접영을 마스터할 수 없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운전 면허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운전을 잘하는 게 아닌 것처럼. 그 수업을 해주신 누군가는 정말 수영을 잘하고 잘 가르치는 분일 수 있지만 그게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운전을 많이 해서 비로소 운전을 좀할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수영을 뭐 하루 배웠다고 갑자기 잘할 수 없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기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는 만큼, 내가 노력하는 만큼. 다만 잘하시는 분들 중에 본인이 수영을 좋아하고 잘하기 때문에 더 많이 연습하는 분들은 계시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천재가 즐기는 걸 절대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하죠. 제가 방송 때 자주 언급하는 미친물개 선생님처럼, 재빈쌤처럼, 본인이 잘하는 걸 알고 계속 노력, 왜냐면 잘하기 때문에 더 노력을 많이 하고 더 기록을 줄이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고, 잘안 되시는 분은 뭔가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연습은 안 하고, 머리는 아는 건 점점 많아지는데, 내 몸은, 오히려 후퇴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게 연습의 차이거든요. 일단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유튜브 영상 보고 배우시는 건 정말 좋은데 그것만으로 내 수영은 늘수 없다는 거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운전을 한다고는 말하지만 잘할 수 없는 것처럼 수영을 어떤 쪽지기 강사님께 조금 배웠다고 해서 절대 잘할 수 없다는 점. 오늘의 결론은 아시겠죠? 끊임없는 연습과 노력 그리고 좋은 선생님도 물론 필요합니다. 모두 한 해가 마무리돼 가는데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화이팅!